안녕하세요.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어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이게 뭔지 아무도 안 들어오셨어요. 아니야. 지금 데이식스가 이렇게 브이앱을 하고 있어요. 원필이 방송 안 하고 먹기만 하네. 우리 원필이 안 되겠네. 글을 하나 써보자. 우리 대식이들 잘 먹네. 이렇게 올릴게요. 올렸어. 그래요? 아, 나쁜, 이거 나쁜 말이야. 오늘 근데 여기 왜 왔어요? 지금 여기 어디? 현실 언어였나요, 너무? 네, 좀 자제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생방송입니다. 뵙기 전에 네. 조금 생각했어요. 이걸 쓰면 네. 안 돼. 영케이라 불러주세요. 브라이언은 아니에요. 영케이. 영케이. 왜 영케이죠? 젊은 케이. 영케이. 미안해. 나. 네. 네. 드세요. 네. 괜찮아요? 전화하시고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박진영. 그렇죠. 불만하는 없던 원필 씨가 제작진에게 조용히 부탁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. 진영이 진짜 이상한 역할 하나만 시켜주세요라고요. 진영 씨에게 이상한 역할 하나만. 진영 씨 어떻게 생각해요? 아, 뭐 시키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~ 야, 준비된 마인드. 아 그럼 원필 씨가 오늘 진영 씨를 좀 뭐랄까 좀 부셔버리고 싶은 거 같아요. 아니야 아니야. 아니 이렇게 그래요. 같이 나올 그런 게 없으니까. 네네. 아쉽네요. 저도 같이 했으면 재밌었을 텐데. 어때? 아쉬워요? 아쉽죠. 원필이랑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. 영혼 있는 거예요? 없는 거예요? 지금? 반반이죠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원필이랑 하고 싶었던 게 좀 많았어요. 예전부터 좀 얘기를 많이 했어가지고. 아, 죄송해요. 엄마, 아빠 네. 그러면 어? 이제 오. 어머니. 어, 진영이한테 통화한 거예요, 여러분들. 진영이한테 진짜로 통화하는데. 네. 어, 이거 어떻게 해요? 끊어요? 끊을게요. 끊어 끊어. 야 진영아 미안하다. 진영아 미안해. 엄마 잠깐만요. 재영이 진짜로. 생일 축하해. 얘가 왜 전화 올까요? 하여튼 재영이 생일 축하해. 네. 진영이가 방송 중이지 키키키 왔네요. 알면서 왜 전화하는 거예요? 아 정말 보여줄 세계 이 세계 이거, 우주 이거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뭐야 이거야? 아, 야, 괜찮죠? 여러분 느낌이 살아있어. 달라스 맞아. 여러분 어. 아직 파이 누가 더? 맞아 나 지금. 기호 1번 진영 원필. 스팸 때 들어왔을 때부터 눈이 맞았어요. 진짜 서로 눈 맞아서 친해졌죠. 그래. 그러면 엄청난 곡 나와서 그거 보고 하는 건 어떨까? 그거 들으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케이. 그럼 원필 씨는 뭐 여,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연예인 친구들 중에 친한 뭐 일단 가장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. 아, 저 걔랑 안 친해요. 네 장난입니다. 네 장난이고 아 물론 회사에서는 걔랑 아 걔라니까 좀 이상하네요. 진영이랑 예 네, 진영 선배님 아 그쵸. 선배님 또 이상하네요. 진영이 갓세븐의 진영 네, 네 갓세븐 진영 씨 네 씨랑 친하죠. 네, 네 아까도 네, 아까도 네, 봤, 보고 왔어요. 네, 네 또 네. 보고 왔는데 또 내일 모레도 보고 그쵸. 네 이상하게 자주 만나 이상하게 자주 아, 좀 그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네 하여튼 뭐 저는 어 진영이 회사에서 진영이고 뭐, 연예인 친구 사실 뭐 별로 없어요. 원필이 염색했어요. 네 보라색인 것 같아요. 깊은 색. 조금 어정쩡한데? 깊은 색이에요. 애매한 거 되게 같아요. 깊어요. 예술가들만 알 수 있어요. 되게 깊은 색이에요. 아 예술. 마카 형 알죠? 예술은? 깊은 색. 예술은? 응. 예술 알잖아요.
염색. 왜 너는 몰라요? 진영이 한번 염색 한번 해야죠. 전 염색 안 하는데. 당근색 한번 하는 거 같아요. 아니 죽었다. 조금 개선하면 괜찮을 거예요. 진영이 아, 두 번째 날. 더 편하죠. 이렇게 부산 친구들이랑 있으니까. 그럼요. 지금 이제 그 JYP 내에 굉장히 막 멋있고 잘생긴 선배분들이나 친구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. 만약에 데이식스가 여자라면은 누구와 데이트를 하고 싶을지. 저는 저도 갓세븐의 진영이 주니어란 친구인데 아. 같은 나이고 옛날부터 연습생 생활도 오래 했어가지고 이 회사 안에서 제일 친한 친구라가지고 데이트라기보다 그냥 만나서 얘기 보고 싶어요. 지금 걔도 바빠서 많이 못 보는데 보고 싶다. 왜? 춤을 좀 추신다던데. 춤이요? 저도 추죠, 당연히 추죠. 아, 뭐 배운 거 있어요? 조금 한 동작 조금이요? 네. 동작 하나만. 큰일 났네. 여기 아 진짜? 네. 물 이게 중요해. 물결. 이게 포인트. 물처럼. 멋진 무대들이 많아. 어떤 무대? 원필이가 잠깐 나와서 춤추던. 아 그게. 네. 수많은 엄청 좋은 공연들 중에 네. 춤추는 제 모습이. 네. 아 그렇구나. 당황했어요. 성진이형 그 춤 댄스 댄싱이 이게 성진이형이 청담동에서 저희 합주하고 있어요. 춤을 추고 있으면 청담동에서 전화가 와요. 위험하다 그만 추라고. 이게 진짜 사람들 몰린다고 큰일 난다고. 저희 어떠셨어요? 선배님? 괜찮아요. 아 그래요? 나쁘지 않았어. 감사합니다. 선배님 지금 문제는 안 맞아요. 괜찮아요? 아 이거 어때요? 모든 짐을 내려놓아.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다 같이 플라이해서 날아가요. 네. 네. 그리고 나와 제일 친한 연예인 친구는 하셨어요. 이건 형 빼고. 나 빼고. 어, 나 빼고. 특순. 네. 아닙니다. 데이식스의 원필 씨입니다. 아 원필이. 예. 원필 씨 넘나 훈훈. 아니요. 김원필 귀여워. 원필아 너무 이쁘다. 아닙니다. 진영이 뭐 너무 잘 생겼다. 다들 밥 챙겨 먹어요. 주니어. 마크 형. 에이...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원필이는 생일 축하한다 키키키키 빨리 보자 진영아 기억나요? 안 나요. 클로즈업 안 나요. Come closer. 알죠, 기억나죠. 맞아요. 연습생 때 준비할 때 같이 켰었죠. 클로즈업.
원지 아빠를 뒤돌려 원지 정신 없이 다녀 우리 다시는 널 품에 밤을 날고 있지 썰어 줄 하지만 기대해주세요.